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신 개벽을 우리가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 이런 정신 개벽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개교 동기에서 대종사님께서 정신 개벽의 결과를 들어가기 전에 방법 중에서요. 이제 진리적 종교 신앙에서 제가 인과 얘기했죠. 인과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인과의 위력 신앙. 원불교의 신앙은 인과의 위력 신앙이에요. 인과의 위력 신앙인데, 여기서 하나가 이제 더 내가 이거 저 설명을 붙인다고 하면은요. 은사상이에요. 사은사상. 사은사상, 은사상 아시겠죠? 자, 천지에 부모, 동포, 법률, 이 네 가지 은혜. 이게 뭔가 하면요. 이 네 가지 은혜가 바로 뭔가 하면요. 이제 그 인과의 위력이거든요. 인과의 위력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네 가지로 인과의 위력을 표현했는데, 이제 교리도 할 때 이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인과의 위력 신앙은 바로 대종사님의 뭔 사상이냐 하면 은사상이고, 이 사은사상, 은사상을 통해 가지고 정신 세력을 확충하겠다. 정신 세력을 키워나가겠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방법에서 대종사님의 경륜이시다. 이 말이죠. 방법에서요. 경륜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법을 하고 나서 이제 끝으로 그러면은 정신 세력이 확장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개교 동기에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생각하면요. 결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자, 이게 이런 세계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깨어나면 됩니까? 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정신도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딱 이 두 가지가요. 예, 맞습니다. 개벽.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면은 신낙원이, 몸이 낙원 세계에서 살게. 정신이 개벽되면은 뭔 낙원이 되겠습니까? 예? 심낙원이. 마음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요, 전도되지 않고, 가치가 바로 서야 돼요. 가치가 바로 딱 서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쓴다, 이 말은요, 정신적 가치가 주가 돼가지고, 물질적 가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천만 가지로 지금 벌려져 있는 모든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물질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세계에서 지금 왜 이런 거,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프랑스 지금 테러 일어나고 난리죠? 그리고는 지금 막 시리아 IC 막 하죠? 이 테러가 왜 일어난지 압니까? 물질적 분배. 불공정. 에서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심화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테러예요.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우명님? 맞겠죠? 이게 말이죠. 분배가 공정해야 돼. 그래서 잘 살면은 다 같이 잘 살아.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배가 공정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못 살고 이래 되잖아요. 이래 되면은 결국 뭔가 하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 못 먹는 밥에 재 뿌리자. 그런 마음이 사람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 그러죠. 이것을, 이건 뭐라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 이 박탈감도요, 혼자 그냥 내가 못 산다 그런 거는 뭐 아무 그거 없어요. 근데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상대가 딱 될 때 오는 박탈감이 더 크죠.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때, 이거 지금 세상이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절대로 타러 안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테러나, 9.11 테러났었죠? 미국의 심장부, 그 큰 빌딩을 갖다가 그냥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 이번에 이제 프랑스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연합군들 뭐 와서 막 폭격하고 하는데, 절대로요, 안 없어집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사회적으로,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회적으로 말이죠,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게 뭔가 미래학자들이 보는 사회 구조입니다. 이 사회는 참 복잡해요. 우리가요, 중학교까지 다 의무교육 다 시켜갖고 돈 다 대준다고 합시다. 요새 그러나요? 초등학교만 하나요? 초등학교만 하죠? 중학교도 하죠? 자, 중학교까지 한다. 자, 그렇게 한다. 중학교까지 지금 한다. 그러면은 다 중학교까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중학교까지는 다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사회는요, 구조적으로 복잡해가지고 그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디서 부산에 가서 예지원을 운영했어요. 예지원은 한글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근데 1년에요 신입생을 모집하면 120명씩 옵니다. 부산시내에서요. 120명이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졸업할 때 가면은 자기가 한글을 쓰잖아요 이제. 근데 그 TV나 뉴스에 자기 얼굴을 절대 못 내보내요. 왜냐면 뭐 그걸 내보내면 난리가 나요. 그거 다닌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다니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고. 이 사람이 울음바다가 됐는데요. 어떻게 울음바다가 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은행 입출금을 자기가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는 은행에 갈 때마다 여기다 붕대를 감고 갔대요. 오른손에다가. 내가 손을 다쳐가지고 이걸 못 하니까 좀 대리로 써달라고 그 은행 온 사람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다 매일 갈 때마다 그러고 이제 갔다 나와서는 또 풀고 멀쩡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말이죠, 예지은행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은행에 입출금을 전표를 써가지고 자기 돈으로 손으로 써가지고 자기가 대출도 받고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했다 하는 그 과정을 써가지고 쭉 발표를 하는데요,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어디 있냐. 근데 자기가 다니는 것을 자기 남편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물질의 세력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뭔가 하면 이런 그 사회적 구조 현상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통해서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게 분배의 불공정.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요. 신낙원이 되고 심낙원이 돼가지고 이제 광대모래한 낙원 세계가 이제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낙원 세대가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이를 바꿔야 되거든요. 터전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자, 이제 이 터전을 바꾸는 것보다도 첫째는요, 우리가 낙원 세계를 만들자면은요, 마음이 개조돼야 된다. 마음이 개조된 사람이 사는 세계, 그 세계가 강됨을 향한 낙원 세계가 되는 거다. 마음이 개조된 사람이 사는 세계.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현실 개벽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요, 이 마음 개조를 통해 가지고 현실 개벽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개조해 나가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개조해 나가자. 어떻게 개조해 나가느냐? 마음 개조의 방법은요, 사로잡힌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창타님 마음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로워요? 연타님. 참, 이 마음이, 왜 사람들이 낙원 세계에 우리가 못하고 정신이입이 안 되는 건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마음이 어디에 딱 집착돼. 이걸 뭔가 하면 집착이라고. 이게요, 마음이 착이 딱 되면은요, 착이 된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보잖아요. 육권을 그렇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법어에 보면은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부사한 것이다 이랬죠. 그 원망구족 지공부사는 뭔가 하면요,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로잡힌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눈을 사용하거라. 그 눈을 사용하면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로잡힌 마음은 첫째로 우리가 뭐에 안 사로잡혀야 되는가 하면 물질에 안 사로잡혀. 물질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 물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고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고해가 오는 것이다. 뭐, 빤해요. 근데요, 이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전부 여기에 다 지금 집착돼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로잡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사로잡히는 것은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는데 또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오면은 뭔가 자기 관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고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딱 관념과상. 그래서 현상을 직지하고 판단하잖아요.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현상을 직시하고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금강경 도리로 말하면, 한번 판단하면은 그 판단을 계속 갖고 가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판단에? 그 판단에 묶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배웠습니다. 아설 관념은, 내가 말한 불설 관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념이라고 한 것은 적비 관념일세. 이 바로 관념이 아님일세. 심연관념이라, 이를 일러서 관념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금강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쉽네요.
한 번 판단했다면은요, 한 번 판단한 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고 계속되면은 뭐가 되느냐? 그것이 관념과 상이 되는 거죠. 상. 그러니까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순간, 경우, 장소, 처지, 그 상황. 그것 따라서 그때그때 다 다르게 말이죠.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것이 계속 순간적으로 지속되는, 계속 반복되는, 이것이 뭔가 이 마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가져가는 방법이다. 자, 관념에 이제 사로잡히면은 그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밝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왜 마음이 어두워지느냐? 어두워지는, 마음 어두워지는 조건이 뭡니까? 예. 착이에요. 착심이에요. 마음이 어디 딱 집착되면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라니까요.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상당히 공부를 한 사람도요, 어디에 한 곳에, 그래서 아까 판단 얘기했죠, 제가요. 불살 관념이, 적폐 관념일세, 심형 관념이라고. 이게 착이라는 것이요. 그것도 착이거든요. 우리가 멋지게 한번 판단했잖아요. 정말 통쾌하게 멋진 직시해가지고, 현상을 직시해가지고 멋지게 우리가 판단을 딱 한 거예요. 멋진 판단을 했는데 그 멋진 판단도 말이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판단이어야 한다. 그것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 어두워지는 것이다. 그 판단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밝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려진 모든 마음들을 걷어내는 것이거든요. 걷어내는 거죠. 가려진 마음을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마음이 밝아지는 마음, 밝혀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눈 밝은 사람, 그런 말 쓰죠? 눈 밝은 사람, 자, 눈 밝은 사람. 이제 눈 밝은 사람을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가 된 사람, 이제 그런 건데, 그 눈 밝은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밝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밝은 마음. 밝은 마음이 되는 것이 이제 눈 밝은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마음이요. 마음이 개조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개조되는가 하면요. 이 모난 마음이요, 둥근 마음. 마음의 모서리를 없애야 돼요. 마음의 모서리가 없어야 되는데, 왜냐면 마음의 모서리가 있으면 어찌 되냐 합니까? 상대를 찌릅니다. 찔러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럽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자극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극을 보고는 통쾌하게 느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아는 거예요. 자, 내가 아까 지금 밴드 얘기했죠. 우리 정화단 훈련에 대한 얘기했죠. 내가 그거를 말이죠.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 내 판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는 거죠. 찌르면은 그러면 알아듣고, 아, 진짜 그런 것이구나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서리를 없애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든지 아니에요. 마음의 모서리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재미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사는 재미가 많습니다. 이 모서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우리 교단에서도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면은요. 누구 다 들으면 다 알 사람들이에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자, 이 모서리. 뭐가 남아? 사람. 그래서 뭐가 나면은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병이 드는 건데, 공이 말입니다. 공이요. 축구공하고 럭비공하고 다르잖아요. 축구공은 공중에 붕 뜨면은 저것이 땅에 닿아가지고 어떻게 튈 것인가를 예측하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잡든지 차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럭비공은 쭉 뜨면은 어찌 됩니까? 이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안하죠. 불안 안 하겠습니까? 하는 게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럭비공이 되지 말고 축구공이 되거라. 럭비공이 되지 말고 축구공이 되거라. 그래서 모서리를 없애. 자, 이래야지 이제 그 낙원 이제 정신 세력을 우리가 이제 확장해 가지고 낙원이 되는데, 이런 세 가지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 밝은 마음, 둥근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챙기는 것이 정신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낙원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변화가 돼야지 이제 그 정신 세력이 확장돼서 낙원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신 세계만 이렇게 돼 갖고 낙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원망과 상극의 세계가 이 사람이 이제 상극의 세계, 상극의 사회, 사회가 상생과 감사로 변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낙원 세계가 되는 것이지. 낙원이 되는 것이다. 저게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되면, 원망과 상극은 남아있으면은 절대로 그 사회를 우리가 낙원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로 돌아가면은 해월 대신사 최재호하고 이제 지금 강경산 천사님 그 해원공사 얘기했죠. 해원공사요. 자, 해원공사. 그런 게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신명계에 의뢰 있는, 음부계에 의뢰 있는 모든 원을 다 풀어버렸다 그랬죠. 선천시대의 원을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때 선천시대의 원을 풀지만도 지금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상극과 엄망으로 선천, 자꾸 음부계에다가 원안을 지금 원을 만들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테러 같은 것이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공포에 쌓여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경찰관들이 배치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계가 낙원이 아니에요, 절대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우리가 사회 자체가 이런 사회가 되면은요, 그걸 보고 우리가 낙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없애버리자 이 말이죠. 원망과 상극의 인연들을 다 우리가 해소시켜 나가야 돼요.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풀면은요, 풀어나가면은 참 재밌어요. 우리가요. 연타님,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 이걸 한번 풀어나가면요. 내가 언제, 누가, 하고, 그래서 뭐로 다 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인과로 다 돌려야 돼. 인과로 돌리고, 과거에 내가 어째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게 3세 인과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요. 과거 것은 어째 되는가 하면요. 과거의 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3세 인과 공부를 하는데, 과거는요. 과거의 것은요. 과거는 잊어버리라. 잘 잊어버리라. 제대로 잊어버려야 돼. 지나고 난 것은 제대로 잊어버리라. 그리고 거울 삼아라.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대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려라. 하, 못 잊죠. 못 잊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집니까? 하여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경험을 만나고 지난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당신, 너, 이제 당신이라고 해서 너,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대해가지고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이 나이 들면은 그런답니다. 나이 들면은요, 80%는 들어주고 20%만 말해야 돼. 나이 들면은요, 80%는 그냥 들어줘요. 사람을 만나면. 들어주고 20%만 말해야 돼. 근데 나도 어떨 때는 보면은요, 내가 80% 말하고 20%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과거에 내가 했던 거, 뭐 어쨌든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한다니까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 것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다가 딱 잊어버리고, 딱 잊어버리고. 그게 뭔가 하면 건강형 도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딱 생각했다가 딱 잊어버리고. 상으로 남아있질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재는요. 지금은요.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이게 제가 주장하는 지금 이 현재의 공부입니다.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아, 잘 미룹니다. 미뤄요. 그때그때 자기가 사는 삶의 그 직책 있잖아요. 직장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잘 미루는 사람은 보면요. 현재를 잘 못 사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항상 다음이에요. 항상 다음이면 언제 못 하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 할 일은 그때 해버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현재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의를 하면요. 강의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이 나의 이 현재가 말이죠. 가장 행복한 거지, 사실은요. 가장 행복. 내가 그래서 강의를 잘하면은 제가 행복하고, 돌 김용 선생이 쓰는 교육 입국론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들 한 200명인가 300명을 모아놓고요. 자기가 강의하러 갔대요. 강의하러 가니까. 전부 아이들이 말입니다. 강사는 쳐다보도 안 하고요. 전부 이래갖고 있더래요. 자기는 그런 강의를 지금까지 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저 이래갖고 뭐 했나가 생각해.
업무적으로 시간 때우려고 다 모인 놈들이에요. 그 모아놓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 전부 다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자기 하고 나서는 내가 이런 강의는 다시 안 할란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자, 이게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현재를 그놈들이 잘못 사는 것이거든요. 현재를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미래. 자, 이거지. 이 원망과 상극 때문에 제가 이만이 나가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자, 이거 멋집니다. 그래서 희망은 원이죠.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살았을 때 죽은 사람. 맞죠? 죽은 사람. 그리고는 미래를, 인간은 살다 보면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포기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미래를 맞이하는데, 그 맞이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미래를 잘 사는 방법이다 말이죠. 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 미래, 이 세 가지 미래를 우리가 잘 살 때 이 뭔가 하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녹아나는 것이죠. 상극과 원망이 녹여내는 것. 이거를요, 우리 마음 속에서도 녹여내고 사회 속에서도 녹여내야 된다 말이죠. 사회 속에서 원망과 상극을 녹여내자. 이 녹여낸 그 사회가 뭔가 하면 강대물한 낙은 세계다. 그렇게 본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생과 감사가 되어야 된다. 상생과 감사. 감사. 진짜 감사 좋은데요. 좋은지 아십니까? 감사 좋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연말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지금 설계를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 명함을 제가 전에 얘기했나? 감사 디자이너. 제 명함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직을 다 놓고 나니까는요, 위에다가 쓸 것이 없더라니까요. 뭐 이사장 뭐도 못 쓰지, 이제 교정원장도 못 쓰지. 그러니까 위에다가 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승택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함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그냥 감사 디자이너. 이렇게 붙였다. 감사 디자이너. 좋죠? 감사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감사가요, 이 원을 녹여냅니다. 모든 원망을 다 녹여내요. 마음속의 원망도 녹여내고 세상에 쌓여있는 원망도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 녹여내는 것이 뭔가 감사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항상. 그래서 이 감사는 뭐를 말하는 건 긍정이죠. 네가 잘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대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긍정해 주는 것이거든. 그러면 상대를 긍정해 준다 이 말은 상대를 높여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첫째 불성 사사 불공 되겠죠. 맞죠? 그래서요, 이 원불교의 신앙을 도사로 자라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항상 마음속에 감사와 희열이 충만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이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저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여기 지금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만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없으면은요, 제가 혼자, 어디, 뭔, 책, 글상 보고 강의해요? 못 하잖아요.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는 긍정이에요. 그 무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항상 안티. 안티라 그러죠? 안티. 안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하자. 긍정해가지고 감사. 그래서 이거를 통해가지고, 이 감사와 긍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도 녹여내고 세상에 들어가 있는 원한도 다 녹여내야 돼요. 우리가 녹여내는 낸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강대물에 간 낙원 사회다. 그렇게 돼야지 강대물은 낙원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신개벽을 말이죠, 통해가지고 이런 세계를 꿈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은사상, 은사상 이런 것들이 나와졌죠. 그래서 통일신단의 원형은 일원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일원상을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하는 것은 감사거든요. 일원상의 진리를 잘 신앙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때 말이죠, 우리 사는 사회가 강대물과 낙원세계가 이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사람이 부처로 대접받는 사계. 인생. 사람이 부처로 대접받는 사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부처님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그래서 참 부처님은 대접 많이 받대요. 진짜요. 부처님은 하여간 부처님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검 안 입힌 부처님이 없던구만. 다 검을 뒤집어 쓰고 있고, 또 과일이 나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공양 올리는데 부처님에게 다 올리더라고요. 수박 뭐 이런 것들도 짊어지고 가고 절에 가고 마주 올리는데 제일 먼저 부처님께 올리잖아요. 그렇게 부처님이 대접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처님의 대접을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런 세상,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이 바로 뭐냐? 광대불한 낙원세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삼경사상의 경물, 경인 그랬죠? 경인. 근데 이것도 경천도 중요하고 경물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경인이에요.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뭔가 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요. 부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시간이 부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어갖고 모든 것을 맡겼대요. 그리고 다 키웠대요. 처녀를요. 그래갖고 시집까지 보냈대요. 시집까지 보냈는데 모든 정보를 다 그 사람에게 맡겼지만도 시집을 가가지고는요, 남편이 꼬시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홀딱 갖다 검찰에 갖다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참, 그게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 야, 제가요, 어느 서울에 있는 우리 참 교도 중앙교회 의장님 교도 3개월을 그걸 받았는데,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검찰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 뭐 8시에 불려갖고 10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검찰에 가서 뭔 말 어떻게 볼지 모르잖아요. 3개월을 한 명씩 불러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 3개월 동안 불려간 모든 직원들이 엉뚱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러고는 완전 무혐의로 그냥 결정 나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것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경인, 감사.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까이를 조심하라. 가까이를 조심하라. 그런 것이. 그래서 낙원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낙원세계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원망의 세계로 안낙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네, 이런 우리가 그것을 통해가지고 정신개벽을 우리가 해나가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